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보다라는 뜻의 볼도자부터 시작합니다. 한자, 이제는 한자 한자 알게 됐죠. 누가 그러대요? 한자는 왜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두자 배우기 전에 한자 배운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볼도 들어가죠. 네, 볼도 이렇게 생겼죠. 눈목 옆에 놈자, 즉 무슨 뜻이죠? 그렇죠. 눈으로 하는 짓. 눈이 하는 것이 뭐죠? 보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볼도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역도 그러면 사물의 결말을 미리 내다보는 걸 역도라고 그래요. 거스를 역볼도, 사물의 이치를 거스려서 본다. 즉 미리 내다본다. 이쯤 되면 뭐 거의 타임머신 수준인데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참 황당하겠죠. 그러나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정도는 내다본다고 그래요. 물론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보다라는 뜻의 볼도자입니다. 우리 목도하다라는 때도 그렇게 써요. 목도,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앞에서 쭉 보는 걸 목도라고 그러죠. 그럴 때 볼도자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놈자가 들어갔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조개패 옆에 놈자, 돈 가지고 하는 짓, 돈 가지고 돈이 하는 놈, 돈이 하는 짓, 뭘까요? 노름이죠. 그래서 노름도자예요. 우리 도박하다 그럴 때 도박,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이라는 데서 도박 또는 돈이나 재물을 하는 노름 이럴 때 도박이에요. 그런데 이 도박도자, 노름도자를 자세히 보면 조개패 옆에 놈자, 이 놈자는 불완전명사죠. 불완전명사는 뭐예요? 앞에 어떤 것이 있어야만 완전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농 놈자, 농자, 즉 농사짓는 것, 농사짓는 사람 이런 뜻이죠. 놈자가 붙으면 불완전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꼭 수식해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럼 조개패 옆에 놈자, 즉 돈이라는 것, 돈을 갖기 위하는 짓, 노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놓고 돈 먹기, 애들은 가라, 뭐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듣죠. 돈 놓고 돈 먹기, 사실은 돈 놓고 돈 읽기죠. 그게 돈 놓고 돈 먹기는 뭐 그 너무 쉬운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하는 짓은 노름이었다는 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는 일은 사실은 분배를 위하고 형평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노름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방변 옆에 섬도, 즉 손으로 섬처럼 쌓아놓고 하는 일이 뭐냐? 즉 찌을도자입니다. 손으로 섬처럼 쌓아놓고 곡식을 찢는다는 데서 찌을도, 두드릴도자예요. 우리 도정 그러면 뭐냐면 곡식을 찢고 쓸어가지고 희고 깨끗하게 하는 걸 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찌을도자를 자세히 보면 옛날 그 어떠한 그 절구공이 절구 안에다가 곡식을 섬처럼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놓고 공이 가지고 손을 잡고 콩콩 찧었다는 거죠. 그래서 찌을도자예요. 우리 이 정도 되면 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이없다 할 때 어이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맷돌 있죠? 맷돌 손잡이가 어이예요.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콩 막 삶아가지고 맷돌 가가지고 거기다 넣고서 딱 돌리려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럼 맷돌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네, 진짜 어이없는 경우죠. 이 마찬가지로 찌을도자도 찌을도에 절구공이가 있고 손으로 잡았다는 것과 섬처럼 수복히 쌓아놨다는 곡식의 형상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쇠금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쇠금 옆에 정도도 법도도, 즉 무슨 얘기냐? 쇠를 정도에 맞게 법도에 맞게 녹여서 입힌다는 데서 이건 도금할 도자입니다. 우리 도금 그러면 금은 따위를 녹여서 물체의 표면에 입히는 일이죠. 이때 도금할 도자가 참 재밌죠. 쇠금 옆에 정도도 법도도, 쇠를 또는 쇠붙이나 금속이나 금을 정도에 맞게 녹여가지고서 바르는 게 뭐냐? 도금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사람 도금 잘하죠? 그쵸? 네, 아침에 화장품으로 도금하고, 일종의 이것을 우리는 변장 내지는 뭐라고 그러죠? 네, 가면 수준이죠. 요즘은 사람들 화장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물에 가면 도금이라는 표현으로 쓸 뿐이죠. 또 다른 글자 같이 볼게요. 사실 화장이라는 말 자체가 참 재밌는 게 변화할 화자에 단장할 장자예요. 즉 변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게 화장이에요. 변하지 않는 화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변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니까 결국은 바꿔놓는 겁니다.
네,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얼굴을 뭐 뒤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화장품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높을 탁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손으로 높이 들어 흔든다고 그래서 흔들 도자 가릴 도자입니다. 우리 요도 그러면 흔드는 걸 요도라고 그래요. 흔들 요자에 흔들 도자니까. 흔들 도자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흔들 요자랑 합쳐서 요도라고 하면 흔들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깃발을 그 출발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흔드는 기, 뭐라고 그래요? 도기 또는 요기라고 그러죠. 아, 좀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제가 욕을 한 건 아니고 요기 또는 도기, 흔드는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요도, 흔들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자세히 보십시오. 삼수변이는 물이랑 관계 있고요. 이거 기와금능 가마요자라는 거죠,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 물 속에 있는 것을 바가지 또는 조리기구 따위의 기구로 쓸만한 것만 고른다고 그래서 일도자예요. 그런데 일긴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건 물에다가 우리 조리기구를 넣고서 그 쌀이나 그 돌멩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일어내는 것. 그걸 일도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도태 그러면 뭐냐면 씻을 태자거든요. 좋은 것을 골라 가려 골라내는 걸 도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쌀도 뭐 정미를 해가지고서 그 바로 저기 씻지도 않고 하게끔 나온 거 햇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도리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는 그 여러분이 자취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 곡식을 시골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조리기구 가지고서 이렇게 삼각형 조리기구 가지고서 물에다가 쌀을 담갑니다. 그러고서 흔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쌀만 탁탁 건져내다 나중에 맨 밑에는 무거운 돌이 가라앉죠. 이걸 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도자는 그 일도자입니다. 딸은 일난다라든가 또는 일어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는 조리기구를 가지고서 물에다 넣고서 좋은 것만 골라내는 것. 그런 일도자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감아굽는 요자가 어떤 조리기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도자도 자세히 보면 언덕부 옆에 감아굽는 그런 요자죠. 언덕처럼 이렇게 싹 해놓고 거기에 가마를 넣어놓고 도자기를 굽는 것. 그렇게 생긴 걸 요라고 그래요.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포도도자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볼까요? 풀초는 초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는 가마굽는 그런 요자예요. 똑같은 얘기죠. 즉 초목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기구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뭐냐. 포도다에서 포도도자예요. 우리 포도포자에 포도도 합쳐서 포도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포나 포도도자를 보면 자세히 보면 넝쿨로 이어가면서 그런 조리기구처럼 뻥뻥뻥 뚫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알맹이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포도도자의 어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이 들어갔고요. 손이 들어가 있고 절구가 들어가 있네요. 즉 물이 절구 위에 곡식이 튀기듯 물이 넘친다는 데서 넘칠 도자입니다. 물 넘칠 도자예요. 우리가 삼수변 옆에 절구가 있고 그 위에 물이 튀겨서 올라오는 것. 즉 이거는 손톱의 모양인데 중요한 건 여 안에 곡식이 있는 것이 위로 튀어 올라오듯 물이 어떤 곳에 차에서 튀어 넘친다. 그래서 물 넘칠 도. 도천 그러면 홍수가 하늘까지 뒤덮을 듯이 엄청나게 범람하는 걸 도천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 도천고사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양쯔강, 지금 양자강 상류 부분이 얼었어요. 그런데 그 얼은 것을 깨주지 않아가지고서 옆에 그 막았던 댐이 무너지면서 자그만치 30만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 하나가 완전히 전멸되듯 쓸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얼음이 얼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헬기를 타고 가서 폭탄을 투여해서 얼음을 깹니다. 아, 이게 뻥이냐고요? 아, 싫어합니다. 제가 왜 뻥을 칩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천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안 해줘서 물이 하늘 것처럼 닿을 것처럼 순식간에 쓸어가는 걸 도천이라고 그래요. 물 넘칠 도자는 그때 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뭔가가 비슷하죠. 같이 볼까요? 발종 옆에 똑같은 글자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발로 절구 위에 공이가 곡식을 찧듯이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불도 행할도. 우리 도습하다 그러면 옛것을 쫓아 그대로 행동하는 걸 도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절구 위에 곡식이 있듯 무엇이 있듯 찍기 위해서 올려나오듯 튀어나오듯 발로 그렇게 밟고 다니는 걸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 보리밥 밟아준 사람은 금방 압니다.
시골에서요, 혹시 보리 밟아본 사람이 있나요? 겨울이 돼서 보리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이 녹으니까 올라와요. 그걸 밟아줘야 뿌리가 탁 달라붙어서 보리가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리는 밟을수록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 보리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려움에 강합니다. 금방 알죠. 질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밟을 도자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착착착착 그 발로 실제로 밟고 다닌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삼수변 옆에 목숨수입니다. 즉, 물이 살아있어요. 즉, 물이 살아있는 듯이 출렁이는 것. 큰 물결 도자입니다. 우리 파도 할 때 물결 파자에 물결도 해서 큰 물결을 파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결 파는 그냥 잔물결입니다. 왜냐하면 삼수변 옆에 가죽 피죠. 여러분, 애 낳은 엄마 백가죽 보신 적 있나요? 아, 아시는군요. 거의 파도가입니다. 그래서 삼수변 옆에 가죽 피자예요. 아 낳은 사람이 백가죽 형태, 쪼글쪼글하죠? 파도입니다. 이건 잔물결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문을 일으키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큰 물결 도는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듯이 잡아먹을 듯이 대드는 거를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 그러면 잔물결과 큰 물결을 합쳐서 큰 파도를, 큰 물결을 파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숨수가 들어갔습니다. 귀신신, 소위 말하면 보일시, 보여주다라는 보일시와 옆에 목숨수, 즉 신에게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비는 일이다 해서 빌도 기도할 도자. 우리 도복 그러면 복을 비는 걸 도복이라고 그러고 빌기자 빌도자 합쳐서 우린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책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다 기도하고 싶어한다. 빌도자. 귀신신 옆에 목숨수. 목숨이 있는 사람은 귀신, 즉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게 매달리게 되고 빌게 된다. 빌도. 그쵸? 충분히 수긍이 가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삼수변이 붙었습니다. 같이 보죠. 삼수변 옆에 이 팔매자인데 중요한 건 삼수변,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파놓은다는 데서 도랑입니다. 도랑에 흘러가다 보면 더럽죠. 그래서 더럽힐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독 그러면 언행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걸 모독이라고 그래요. 무릅쓸 못자에 더럽힐 독. 더럽힐 독자 이해가 되죠? 파는 물건을 팔다가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무언가 좀 지저분한 일이 생겨요. 꼭 그래서 이걸 더럽힐 독 또는 도랑독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요 도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갈수록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랑이 밑에 지방으로 흘러갈수록 더러워집니다. 그건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위에서 대충 오줌을 누워도 밑에 쯤 가면 그냥 퍼마셔도 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 물은 위에는 깨끗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럽죠.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폐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더럽힐 독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물과 같이 흘러다니다 보면 무엇이든지 더럽혀진다. 내가 책을 한 권 샀어요. 샀다가 다시 팔고 샀다가 다시 팔고 옛날에는 뭐예요? 재활용 시대. 소위 말하면 책 한 권이 헌책방에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죠? 대물림한 책들을 대부분이 더럽혀집니다. 그 더럽혀지면 모독한다 그래서 더럽힐 독, 도랑독.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죠. 독산동이 어떤 독자를 쓰죠? 대머리 독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벼화 옆에 걷는 사람인, 즉 벼이삭이 삐쪽 올라오듯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두 가락 삐쪽 올라오고 일체 없어요. 대머리죠? 대머리 독자입니다. 독두 그러면 대머리를 얘기해요. 제가 제 아들하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동물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긍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도긍? 대머리 독자의 그 매응자. 대머리 독수리요. 우리 아들 영락없이 딱 가리키면서 제 머리를 봅니다. 그러더니 묻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제가 아주 어렵게 얘기해 주죠. 도긍이야. 도긍이 뭔데? 대머리 독수리지. 아빠 새구나. 이렇게 해서 김새인 경우가 있죠. 네, 그 새는 앞으로 제가 그래서 김새라고 부릅니다. 김새. 이해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삼수변이 들어갔네요. 같이 보죠. 삼수변이 들어가고 뭔가 모일뚱 진칠뚱자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이 사방에서 모여든다는 데서 혼탁하고 어지럽죠. 그래서 혼탁하고 어지러울 돈자 또는 어두울 돈자입니다. 또는 어리석을 돈이라고도 해요. 우리 혼돈 그러면 뒤엉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걸 혼돈이라고 그래요. 이 돈자 어두울 돈자 또는 뒤엉켜 흐리고 지저분하고 이걸 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수변 옆에 모일 돈이 물이 흘러가면서 뭉쳐서 모여놓는 것들은 찌꺼기들이죠. 이것이 뭉쳐서 된 걸 주라고 그래요. 우리 삼각주의 주 그렇게 생긴 겁니다. 또 다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면 바로 눈 뜨는 학생 있죠. 참 현명합니다. 제가 그 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이 글자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라는 멘트를 날려요. 만약 이게 마지막 글자입니다 안 하면 끝났는지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 아플다라는 병들어 기댈 역 옆에 겨울동. 이제 알겠죠? 병들어 가지고서 겨울바람처럼 수시게 아프게 한다는 데서 아플 동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동통이라는 거 있어요. 아프김 또는 뭐 없이 수시게 아프는 걸 동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플 동자는 겨울에 우리 그 시린살 내놓듯이 몸이 쑤시고 아픈 걸 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뭔가 솟아오르듯 툭툭 튀어나오는 걸 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증 그러면 조금 괜찮다가 툭 튀어나오는 걸 통이라고 그러고 이 동은 계속 쑤시는 거예요 아주. 그걸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과 통은 다르지만 요즘은 같이 쓰입니다. 아픔이라는 뜻으로 같이 쓰인다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